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디오 장비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우노 PD100X 마이크와 지원 네오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두 제품을 살펴볼 건데요. 이두 제품은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장비로 스트리밍, 게임 방송, 회의 등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PD100X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 마이크를 엄청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USB와 XLR 연결을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USB는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XLR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연결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음질을 수음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네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마이크의 음질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출력을 좀더 높여주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 장치는 헤드폰 모니터링과 블루투스 연결도 지원을 해서 핸드폰이나 다른 장치에서 음악을 추가하거나 목소리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처음이라서 좀 고민이시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정말 직관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PD100X 마이크는 어떻게 사용하냐? 이걸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48kHz에서 24비트의 샘플링 속도를 제공을 해줍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쉽게 말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아주 깨끗하게 녹음해준다라는 뜻이에요. 또이 마이크는 카디오이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만 깔끔하게 녹음하고 배경 소음은 최소화해줍니다. 또한 여기 이쪽을 보시게 되면 이 마이크에는 터치식 음소거 버튼이 있어서 버튼 하나로 빠르게 음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브 중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걱정 없이 바로 음소거를 할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개인 모니터링도 있어서 목소리 크기를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LED 인디게이터를 통해 볼륨 레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초보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능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에 이어서 지원 네오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 제품과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마이크를 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목소리, 이 소리,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마이크에서 받아들인 목소리를 더 좋은 음질로 변환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여기에는 48V 팬텀 파워를 지원을 해서 콘덴서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여러분의 오디오를 쉽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서론에 제가 짧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여기는 블루투스 연결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이제 음악을 틀어서 배경 음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리버브라고 에코 모드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거나 이 목소리로 뭔가 수음을 해야 될때더 전문적으로 이제 녹음을 할수 있도록 그런 생생한 느낌을 더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처음 써보신 분들도 이 기능들을 사용하면 마치 막 유튜브 영상이나 방송에서 보는 그런 전문적인 소리를 수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들과 함께 사용되는 마우노 링크와 마우노 아레나 소프트웨어도 있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마이크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아주 쉽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우노 아레나는 외부 믹서 없이도 음성 변경, 노이즈 캔슬링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초보자도 전문적인 오디오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여성이나 남성이나 아기, 그리고 로봇 같은 다양한 소리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게임 방송이나 스트리밍에서 이런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더 재미있고 독특한 컨텐츠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원 네오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능들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지금 들려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이어폰을 꽂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저도 어떤 식으로 수음이 되고 있는지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 로우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약하게 노이즈 캔슬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노이즈 캔슬링을 꺼볼게요. 네, 이러면 약간의 잡음이 좀 들어가는 게 들리시죠? 아마 이 소리를 들으려면 이어폰을 따로 끼고 들으시면 그 화이트 노이즈? 약간 그런 게 들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노이즈 캔슬링을 이렇게 켜면
네, 그 소리가 사라지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는 좀 강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 하이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켜면 네, 진짜 제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좀 멀리 있어도 제 목소리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가까이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제 목소리만 아주 깔끔하게 수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노이즈 캔슬링 로우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리버브 모드라고 해서 에코 모드 그걸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 약간 그막 코인 노래방이나 노래방 가면 그 울리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거? 네, 이렇게 제 목소리를 살짝 울려서 약간 공연장이나 좀 넓은 스튜디오 네,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끄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여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소리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낮췄다가 올려줬다가 네,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물리 컨트롤 버튼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스크롤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게인 자체를 네,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드폰도 네, 다 조절할 수가 있고요. 뭐그 외에도 여기 다이렉트 모니터 있고 그다음에 RGB라고 해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색상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재미있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드 체인 네, 뭐 이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목소리를 이제 변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음은 여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건 여자 목소리예요. 진짜 여자 목소리 같지 않나요? 어머머, 여자 목소리네. 다음은 남자 목소리로 해볼게요. 자, 다음은 남자 목소리입니다. 정말 남성스럽지 않나요? 남자답고 굵은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기 목소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기예요. 진짜 아기 목소리 같지 않나요? 아기 목소리를 들려줬으니까 다음은 로봇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리비리, 이건 로봇 목소리입니다. 진짜 로봇 목소리 같나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건 꼭 오징어 게임 그 사회자 목소리? 네, 그런 느낌도 들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데서 이제 목소리 변조. 네, 그런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목소리를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 자체로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배경음악 제가 잔잔하게 한번 깔아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블루투스랑 연결이 돼가지고 음악을 되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라이선스 없는 음악으로 이제 들려드려야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살짝 이런 식으로 자. 네, 이렇게 음악을 살짝 깔고 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배경음악을 더 크게. What's on your mind? Can I read it from your eyes? 네, 이렇게도 되고 그다음에 다시 제 목소리.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PD100X 마이크는 약 5만 원 후반대의 가격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고요. 지원 네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6만 원대의 금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부담 없이 이제 구입해서 사용하기에 정말 적절한 금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마이크 이 조합으로 갖춘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수십만 원 깨지는 거 1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개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10만 원한 초반대 그렇게 금액을 형성하고 이렇게 좋은 퀄리티로 수음을 할수 있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제품 모두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USB 연결 덕분에 설치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USB로 사용을 하다가 나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때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을 하고 XLR로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오디오 장비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마오노 PD100X 마이크와 지원 네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오디오 장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사용법도 직관적이라서 그냥 금방 익히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매뉴얼도 안 보고 그냥 연결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RGB 조명 덕분에 책상 위의 분위기도 더욱더 멋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